입사한 지 3주 된 신입사원이 친구 장례식 못 가게 해서 회사 그만둠. 여러분이라면 이해가 되십니까? 입사한 지 3주 차 신입사원이 친구의 장례식장에 가기 위해 연차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퇴사했다는 사연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사한 지 3주 된 신입사원이 친구 장례식 못 가게 해서 회사 그만둠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습니다. 해당 신입사원의 직장 상사로 추정되는 작성자 A씨는 입사한 지 3주 된 신입사원이 친구 장례식장에 가야 해서 다음날 출근을 못하겠다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작성글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퇴근하고 갔다 오면 되지 않냐고 물었고, 신입사원 B씨는 회사는 서울이고 장례식장이 부산이라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A씨는 입사하고 3주밖에 안 돼 연차가 없다, 하루 쉬게 해주는 건 안 된다라고 하자 신입사원 B씨는 그러면 그냥 회사를 관두겠다라며 짐을 싸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해가 되는 상황이냐고 물었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였는데요. 회사가 유돌이 없다, 친구 장례식을 위해 하루도 못 빼는 회사 때려치고 만다, 딴 것도 아니고 장례식인데 나 같아도 안 다닌다라며 회사의 대응을 지적했고, 반면에 가족 장례식도 아니고 친구 장례식이면 회사 입장 이해된다, 가족상도 아닌데 연차 없으면 자기가 밤새고 다녀오는 게 맞다라며 신입사원을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최근 1년간 20대 직장인의 절반 정도가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이 채 안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전체 응답자 중 연차휴가 15일을 쓰지 못한 응답자가 80.6%에 달했고, 66.8%가 월 1회꼴이 안 되는 12일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급여가 적을수록,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연차 사용일수가 적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0.6%로 절반에 못 미쳤다고 합니다. 반면 연령대와 직급이 낮을수록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요. 20대 응답자 중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못 쓴다는 비율이 62.5%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는데, 동료의 업무 부담에 이어 상급자의 눈치를 두 번째 이유로 꼽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도 상사의 눈치를 보는 일부 직장인들, 특히 20대 사회초년생의 경우 연차를 다 쓰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제는 휴가와 관련된 직장인들의 고민이 사라질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